자 여러분 간장게장 파입니다. 롱으로 맛있게 주배를 팔 수 있고 장주에 가장 맛있다는 란장게장 파입니다. 이리 오쇼. 랭크 오쇼. 아니 지나가는 과객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어? 롱나게 맛있게. 아니 그 다음 장주에 가장 맛있는 는장이 간장게장이라 하셨어. 네 그렇소. 아니 그래요. 이 리발 이게 왜 사극 말투야? 혹시 그 소금게장이라고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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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오 이 리발 이게 개 꺼져 빨리. 많이 파시오, 리발렛게야. 아니, 소금게장이 뭔데? 안녕하세요, 공파기 여러분. 호주, 파기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볼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개를 잡아서 간장게장 말고 소금게장을 만들어서 먹어보자. 이거 그리면 그 약간 양세찬 느낌이다, 여러분. 요슈. 냉크머슈. 죄송해요. 자, 여러분 사실 이 소금게장은 꽃게로 하는데 사실 동해 안에서 꽃게를 잡으려면 배를 타고 그물을 완전 친 다음에 그 잡아야 꽃게가 조금 걸리는데 그것도 여름철에는 잘 안 걸리고 가을철부터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잡는 금게 즉 깨다시 꽃게를 한번 잡아가지고 소금게장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낚시하러 가야 되는데 혼자 낚시하기 싫어. 같이 가요. 렛츠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수성 사인펜이라고 러버네가 주셨거든요. 이렇게 하면 유성이네 리발 러버니. 자 여러분 오늘도 개낚시를 하는데 개낚시 내 항상 보여드렸죠. 열어. 자 이렇게 그물망을 까면 요런 그물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양파망이 있죠. 요 양파망 안에 이거를 풀어야 되는 카메라맨 이거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구합니다 리발.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원래 꽁치 한 마리를 사가지고 제가 라삭삭으로 라삭거리도 해가지고 원래 이 안에 미끼를 항상 넣었었는데 오늘은 한번 이 미끼 팩이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 자 요거를 안에 그대로 한번 넣어볼게요. 집어서 들어가자. 자 최대한 꽉꽉 눌러 담아줄게요. 왜냐면 이게 미끼가 많아야 개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오늘 개의 목표는 3마리 이상. 자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기를 케이블 타이로 묶어버립니다. 라삭라삭. 뭐야 얘 훌륭하다. 이 케이블 타이를 너무 큰 걸 샀어요. 원래 좀 작은 거 사거든요. 라떼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낚시대에 걸어버리면 채비끝. 지금 바로 가자. 따라와. 여러분 지금 바로 바닷가로. 왜 웃어요 카메라맨님? 물개 닮았어? 자 여러분 지금 바로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버려.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론라대기 무섭죠? 자 여러분 원래 한 20분 정도 기다려야 이 개들이 좀 모이거든요. 근데 저는 5분 지나서요 바로 걷어볼게요. 못 참아. 다시 던질게요. 론라대기. 여러분 이번엔 진짜 20분 지났습니다. 바로 걷어볼게요. 제발 리발 제발 리발. 개가 없나? 에? 아 이게 개가 없을 데가 이게 마지막으로 던져볼게요. 스윙. 자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는 좀 중요한 거 뭐냐면 이렇게 던져놓고 하밍. 산타 온다 꺼줘. 자 여러분 이제 아예 그냥 30분 지났습니다. 아예 확 기다렸거든요. 오늘 만약 지금 건졌을 때 없으면은 언젠간 다시 올게요 리발. 제발 제발 제발. 집에 갈 개리발. 내일 다시 올게요. 자 여러분 오늘 깨다시 꼭 개래끼 리벤지 왔습니다. 다음날 바로 왔어요.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은 꼭 잡는다. 어려 론나 대기. 자 여러분 지금 15분 정도 흘렀습니다. 바로 건져볼게요. 제발 리발 제발 리발. 리리리리리. 다시 던질게요. 스윙. 자 여러분 지금 계속 들고 있었는데 뭐가 깔짝깔짝 하거든요. 바로 당겨볼게요. 일로와. 이게 진짜 일리 없어. 리발 다시 던질게요. 잡을 때까지. 자 여러분 어제 오늘 솔직히 너무 많이 지쳐가지고요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할게요. 내가 금괴를 못 잡는다니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다 리발 제발.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개 컨텐츠 안 할, 그냥 갈게요. 실패 영상인 것 같아요. 카메라맨이 가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너무 안타깝게도 그냥 실패 영상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저 혼자만의 추억으로 그냥 남겨둘게요. 근데 정말 속상한 게 뭐냐면 소금이랑 통이랑 아예 다 사놔버렸는데 이게 참... 허더발 리발레끼! 누구니 리발레끼야? 냉장고를 열어라. 냉장고? 열어. 베제터블 박스. 야채 박스?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왜 금 아니 이게 왜 여기 이게 리발 수산 시장에서 샀지로.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얕은 바다에서 금괴가 나오지 않는다는 소리를 저희 남촌아들에서야 남촌 피셜이긴 하지만 저는 전적으로 저희 남촌을 믿기 때문에 혹시라도 깨다시 꼭 개래기들이 안 나올 상황을 대비해가지고 진짜 헛더팍 영상 손에 꼽을 정도긴 한데 한번 수산 시장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대신 맛있게 먹을게요. 내 보시면 여기 구입한 그
지금 계략기들이 있는데 아직 살아 있습니다. 열어보자. 자 보시오, 아직 살아 있거든요. 움직여 줄래? 움직여 버려. 이렇게 죽었어. 얘는 조금 이제 좀 팔팔한 것 같은데. 움직여 버려. 그냥 리발 다 뒤졌어요. 자 근데 이렇게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영상 촬영 전날 수산시장에서 사온 애기들이어서 이렇게들을 보관하려면은 꽝꽝 얼려지자 이 애기야. 열어 들어가 이 애기야. 뒤통수로 닫아버려. 그리고 다시 현재 화면으로 샥.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시드니 금괴가 깊은 바다로 들어갈 시드니랍니다. 자 그래서 해수욕장에서 지금 거의 안 잡힌다고 해요. 그러면 어디서 잡히냐, 배를 타고 나가서 깊은 바다에서 잡힌다고 합니다. 거기서 저는 좀 고민이 생깁니다. 이거를 제가 잡아서 먹는 컨텐츠인데 이거를 제가 따로 구입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다음으로 넘겨야 할지 했는데 소금 게장이 롯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수산시장에서 개태버렸어요. 구입해서 죄송합니다. 대신 롯나 절여버릴게요. 자 이렇게 구입한 커다란 금 게래끼, 아니 정확한 명칭 깨다시 꼭 게래끼 4마리를 바로 소금에 절여버... 잠깐만 아 이 수산시 아주머니가 장난이 심하시네. 집게 한짝 어디 갔어? 자 이 4마리 지금 바로 소금장으로 만들어버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 소금장을 만들어주려면 닥치고 워터 야 조사 자 그리고 요 금 게레끼 한 마리 딱 들고 치카푸카 롯나 깨끗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먹을래요. 피브리오 폐혈 그만할게요. 조사 잘게 조사버렸으면 저 버릴 거죠. 아, 잠깐만 이렇게 나 아무리 봐도 이거 집게 한 짝이 없는 게 너무 아쉬워. 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아주 치카푸카 새나라의 어린애가 된 금 게레끼들을 바로 여기다 버려버립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그리고 금 게레끼 한 마리 딱 들고 여기 보시면 성별 껍데기 있죠. 요거를 살짝 열어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롱구멍 있습니다. 여기 구멍을 뚫어줘야 돼요. 여기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줘야 이 안으로 소금이 들어가서 나중에 롯나 랍짤하게 먹을 수 있어요. 뚫어. 자 다 뚫었으면 다시 저멀리 거죠. 자 그렇게 네 마리 다 여기를 이렇게 아주 뚫어서 여기를 조사주면 되는 거야. 이 안으로 소금이 롯나 들어갈 수 있게끔 버려. 자 이렇게 네 마리 싹 다 롱골을 뚫어버렸으면 저멀리 꺼지고 요 다라이에다가 소금래끼 부어버려. 그리고 그럼 게래끼 넣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아예 싹 다 버무려주면 됩니다. 조사 여기 똥꼬 벌어진 데 있죠. 자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비벼요. 안에 조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배 위에 마지막에 얹어놓고 여기로 라가리다다. 뭐야 방금 이거 뭐 검은색 이거 뭐야 리발. 한 마리 넣고 하나 묻어. 다음 타자 일로 와 이래끼야. 얘도 이렇게 똥꼬 보이시면 여기다가 바로 그냥 소금질. 옛날 어렸을 때 땀띠 나면 거기다가 소금 처발 하잖아. 이 새끼 롱꼬에 땀띠 난 거예요. 리발 수염 개록 같다. 처발. 자 이렇게 두 마리 하면 지금 소금을 다 써버렸잖아요. 아직 한 발 남았다. 자 나머지들도 똑같이 롱꼬 벌려서 처발. 통 조심히 가 안녕. 자 여러분 이렇게 네 마리 다 소금 무덤에 조사버리고 라가리 봉쇄 딱. 자 그리고 이렇게들을 72시간 동안 냉장고에서 숙성시키면 됩니다. 보통 간장게장은 하루 이틀 정도 하는데 이 소금게장은 72시간을 해줘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바로 열어 들어가 이래 애기야. 젖은 머리로 닫아버려. 자 그리고 72시간 뒤에 볼 건데 넘어가자. 72시간 뒤에 볼 건데 원래 이 소금게장은 깨다시 꽃게가 아니라 그냥 꽃게로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인터넷에 쳐보니까 그냥 꽃게로 하는 소금게장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금게장으로 안 하는 깨다시 꽃게로 한번 소금게장을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2시간 뒤에 봐요. 롯나 길다 나상라상. 왜 이렇게 땀이 흐르냐 진짜 미치겠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금 게장이 완성됐습니다. 걸어 일로 와 이래 끼야. 렁덩이로 닫아버려. 자 여러분 원래 72시간 숙성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80시간 정도 숙성했거든요. 열어. 일단 여러분 냄새 먼저 맡아볼게요. 록 같은 냄새 나는데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소금 게장을요 제가 주의사항을 한번 봤는데 이게 센 거를 그냥 소금에 바로 절여버리는 거니까 이게 비린내가 조금 날 수도 있다 그러는데 이거는 조금이 아닌데. 그리고 여러분 저 그거 아시죠? 비린내 롯나 취약한 거. 결론이 뭐냐면 개라됐다. 자 여러분 한 마리 꺼내볼게요. 야 이거 먹어도 되겠나? 펀치랄끼야. 자 여러분 근데 요거를 지금 이 상태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소금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워터야 소금기를 싹 한번 닦아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닦으면서 여기 롱꼬 부분 떼버려요. 자 그리고 이 롱꼬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물에 하면 돼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근데 이거 개가 이거 색깔이 여러분 이거 개 리바 이거 썩은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금 게장이 완성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먹기 무섭고 조금 먹기 싫고 되게 지금 여기 앞에 코앞에 있는 비린내 롯나가요. 뒤에 뭐야? 너 개보고 꼬리 살랑살랑살랑 흔들고 아이고 원래 애기 없는데 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채널 주인 김상만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리발 먹혀서요. 여러분 제가 처음 꺼내드린 이 개는 지금 색깔이 그냥 일반 처음 잡았을 때랑 똑같은데 여러분 다음부터 이제 나올 애기들 색깔 보세요.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냄새는 오히려 근데 얘가 더 나요. 얘는 냄새가 오히려 안 나는데 이거 소금에 절여져서 이런가? 왜 리바 푸른 금괴니? 뭐 먹고 돼져도 먹어야죠. 일단 색깔이 제일 안 변할래 게 한번 까볼게요. 여기 보시면 롱꼬랑 등갑 있잖아요. 자 여기를 잡고 열려라 참깨. 자 그럼 이렇게 등딱지에 내장 있고 여기는 라감이랑 살이 가득합니다. 저는 살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 등딱지 안에 내장 별로 안 좋아해 요 버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라감이 있죠. 자 요 라감이도 제거를 해야 돼요. 라감이 제거. 자 이렇게 다 제거했으면은 안으로 나사 사무라이 이렇게 살이랑 내장이랑 딱 있습니다. 일단 냄새 만져봐. 이 먹으면 뭐 이거 바로 비브리오 표현지 바로 걸릴 것 같은데 리발. 상만아 그동안 고마웠다. 먼저 갈게. 자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근데 지금 비린내가 론나 나고 여러분 지금 에어컨 풀로 틀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땀 보이세요? 땀 론나 나면 안 보이네 리발. 이렇게 그냥 생선 냄새 나요. 자, 여러분 살 누르면 이렇게 삐져 나오거든요. 네, 요거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사실 비린내는 진짜 개많이 나거든요. 근데 딱히 먹었을 땐 비린내가 크게 안 나요. 뭐지? 신기한데? 무슨 효과지 이게? 그리고 방금 제가 굉장히 조심히 먹었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이게 시중에 판매하는 거라면 제가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데 제가 만든 거잖아요. 제가 만든 거 제가 못 믿어 리발. 여기 살도 있거든요. 한번 더 먹어볼게요. 초베르. 나쁘지 않은데요? 오 저는 솔직히 먹고 구역지 개할 줄 알았는데 나쁘지 않은데 약간 이 소금의 그 짭짤한 맛이 굉장히 지금 잘 배어 있어가지고 짭짤한데 맛있어요. 그냥 간장게장인데 간장 대신에 소금 쳐져 있는 딱 그 맛이에요. 여기 한 번 더 먹어볼게요. 괜찮은데요? 자 그럼 여기 요 내장 한번 먹어볼게요. 요 내장 아 이 비린내 리브라 비린내를 내가 먹어야 되냐. 와 이거 진짜 내장 와 하늘에 계시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 아버지 초베르. 내장은 내장. 여러분 이게 무슨 맛이야? 뭔데 비지? 와 여러분 여기다 뱉어. 와 가위야 미안해. 어쩔 수 없다. 야 여기다. 와 이거 먹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내장 있죠 여기. 이거 내 노란색 이 노란색 갈색 리발. 이거 내장은요 여러분 진짜 먹는 거 아니야. 이게 입에 들어간 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수의 역한 냄새보다 훨씬 더 비린내기가 제 혀를 완전 그냥 감싸버렸어요. 그때부터 제가 그냥 코가 마비돼가지고 코가 왜 나와 리발. 와, 여러분 진짜 최대한 참는다고 참았거든. 와 이거는 진짜 와 여러분 내장 걷어낼게요. 자 여러분 아까 먹었던 여기 살 개 많죠. 이거는 살 두툼하거든요. 살 여러분 쫙 누르면은 쫙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 살 먹어볼게요. 토메르. 예, 많죠. 살 진짜 많아. 예. 지금 여러분 잠깐 여러분 지금 그 비린내가 갑자기 확 들어왔거든요. 이게 아 할 수 이게 비린내가 확실한 내장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지 뭐. 아! 아 눈 보이세요 여러분? 와 미칠 리발 개랄게. 여러분 방금 먹은 살은 내장이 좀 같이 방금 들어갔나봐. 근데 살 자체도 약간 맛이 간 느낌이에요. 처음에는 진짜 맛있게 잘 먹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내장 먹고 나서 우액하고 그 다음 내장 걷고 지금 살 먹었는데도 죄송해요. 여러분 이 변색돼버린 이 세 마리 랩기는 제가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해물 곰팡이 낀 거 아니에요? 해물 곰팡이? 색깔이 어떻게 이래요? 일단 여러분 한번 까보기라도 할게요. 이 제일 파란 랩기 있죠? 이렇게 한번 까볼게요. 똥꼬울 렁덩이 잡고 열어버려. 와 여러분 이거는 와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가미 보세요. 이 아가미 색깔 보이시죠? 와 여러분 이거 아가미 이거는 바로 먹으면 이건 바로 비브리오 페어증. 이건 진심이에요 리발. 그만 안 하고 계속 갈 거예요.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 와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방 가른 거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게 방 가른 건데 아 이거 살짝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집에서. Don't try this at home. 소금게장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꽃게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꽃게는 금게보다는 훨씬 덜 비리거든요. 이 금게 즉 깨다시 꽃게 이렇게들을 삶아서 먹거나 쪄서 먹어도 굉장히 좀 비릴 수가 있는 랩기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들을 하는 거는 대강정 그리고 육수용으로 많이 횟집에서도 파는 랩기들인데 얘로 소금게장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이거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조금만 먹어볼게요. 이상하면 바로 뱉을게요 진짜로.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와 진짜 죄송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진짜 잡지도 못하고 사서까지 했는데 맛도 없고 리발 이거는 그 개최악의 컨텐츠예요 리발.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을 오랜만에 보셨기 때문에 지금 롬나가 웃고 계시겠지만 그럼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요 나머지 레게들 있죠. 이거 절대 못 먹습니다. 이거 먹으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식중독 바로 가고요. 식중독 받고 나서 피부류 폐렴 바로 가고요. 피부류 폐렴 받고 나서 디스토마 바로 걸려. 안에 디스토마 민물이야. 제가 봤을 때 조금 과하게 이렇게 소금에 절여져가지고 약간 부작용 어쨌든 뭐 낫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는요 진짜 꽃게를 한번 서해에서 잡아가지고 소금게장 다시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투 발교. 와 이건 아 채널 주인님 냄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눈알만 돌리지 마시고.